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안녕하세요. 주식술술 아나운서 기린영입니다. 네, 오늘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양시장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특히 2차전지가 공매도 금지로 인해 급등세를 보이다가 다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이은 상승세로 차익 실현으로 인한 압박이 가해지면서 마찬가지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또 10년물 국채 입찰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시장이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앞두고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준이 사실상 금리 인상을 끝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진영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가 자체도 보합을 보이면서 앞으로 시장 자체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대단히 혼조세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날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또 내일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갖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시간 또 함께 하시면서 또 다른 매매 기준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양지수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는데 대표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장 자체는 그냥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였는데요. 네. 자,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날 코스피 같은 경우에 5% 넘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 넘는 이런 이제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네. 이런 상승이 좀 계속 이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함에 있어서 대단히 좀 답답함을 좀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장이 항상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는데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톡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나 자료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또 한 줄로 요약해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장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오늘 젊은 친구들 좀 단어를 좀 인용해볼까 싶은데요. 낄낄빠빠라는 예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낄낄빠빠라고. 네. 시장이 좀 이렇게 좋지 않은데 같이 웃어야 되는 상황이 좀 아쉽진 하지만 네. 자, 낄낄빠빠. 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란 이런 또 단축이지 않습니까? 네. 네.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우리 앵커님과 같이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에 과감한 베팅을 좀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과감한 베팅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투자를 해보십시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목요일날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금요일 양봉, 그다음에 월요일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5.63% 장대 양봉, 코스닥은 7.5%입니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이야기 드렸었을 때, 근데 물론 의구심이 있었겠죠. 야,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배팅을 해도 돼? 이러한 대단히 좀 의구심을 가졌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요, 차트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돈의 흐름을 보고 난다면은 과감한 베팅이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 그런 조언을 드렸는데요. 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뭐 금리가 됐든 고용이 됐건 뭐 물가가 됐건 여러 가지 이번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공매도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월요일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오르거나 내린다라고 하는 판단 자체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뉴스, 재료라는 게 선행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금 매수와 매도를 결정해야 되는 이 시점에 자, 그러한 것들을 보고 판단했을 때는 대단히 좀 느리다. 그럼 가장 빠른 게 무엇일까라고 놓고 본다면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주가의 가격과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분석함으로써 아 지금은 베팅할 타이밍이다. 아 지금은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구간이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날 이 자리에서 과감한 베팅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8월달, 9월달, 10월달 네. 3개월 동안 주가가 하락하는 폭이 대단히 컸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3개월 하락 뒤에 11월달은 주가 자체가 급등,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데드캣 리바운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과감한 베팅할 포인트가 지금 11월달이었다는 거죠. 첫째 주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 수급과 가격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주가는 급등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낄끼빠빠로 얘기를 했는데 자 낄 때 끼워야 돼요. 언제였을까요? 지난주 목요일이었다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에 자 확실하게 베팅을 해서 주식을 들고 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고 그리고 월요일 날 급등이 나왔어요. 이번 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빠질 때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빠지지 못하고 더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화수목 3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락하는 이런 부분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에 대해서 한 줄로 표현을 드리자면 낄낄빠빠. 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서 우리가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위험 요소가 있을 때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는 이러한 투자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아직 그 빠지지 못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자, 빠지지 못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네. 지금 바로 네, 이쪽인가요? 네, 우측 하단에 보이시죠? 예, 노란 톡방에 있는데 QR코드 스캔 카메라 바로 예, 찍으시면은 저와 함께 하시면서 네. 오늘 매매해야 될 강한 종목, 미인주들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또 빠져야 될 타이밍까지. 그렇죠. 네. 네. 이런 부분들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아직까지 또 어느 타이밍에 껴야 하고 또 어느 타이밍에 빠져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화면 하단에 여기 QR코드 보이는데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저희가 무료 자료랑 또 강의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자,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자, 그럼 이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포인트도 과연 어디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한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지금 기술적인 분석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의 향후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코스피의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자, 지난주 목요일이 이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게 확대가 될까요? 아, 여기서 확대가 안 되는군요. 자,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은, 베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베팅하라고요. 자, 이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 자, 확대를 딱 보신다면, 여기입니다. 과감하게 베팅을 해라. 자, 끼워야 될 타이밍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낄 타이밍이 이 자리였어요. 자, 이때 확실히 끼어들었다면, 자, 이만큼의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자, 앞으로 시장에 대해 불안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수급을 확인하면서 매수와 매도를 한다면은, 자, 수익 낼 때 수익 나고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가지고 손실을 회피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스피라고 하는 것들에 제가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아, 대표님. 저는요,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 우리 대표님 코스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근데 난 지금 오늘 매수한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왜 우리 대표님께서는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 할까? 왜 코스피가 중요한가? 자,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큰 어른이에요, 어른. 예.
자, 우리가 집안에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자, 휴가 계획을 짜요. 자, 산으로 갈까 아니면 바다로 갈까 결정을 내야 됩니다. 자,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이 결정을 누가 해요? 바로 어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른의 결정을.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하고 내가 종목을 지금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까지 우리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지난주는 지난주고요. 자 이제 다음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부분을 제가 확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자 이건 확대가 될까요? 아 됐군요. 네, 조금만 더 네, 이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지금 말을 잘 듣고 있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놓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여기, 왜 이게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지난 10월 30일 날 최저점을 만듭니다. 자 로우 포인트 가장 최저점을 만들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최저점을 만드는 이 과정을 딱 놓고 보면은 주가 자체가 하락에 대한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V자 상승을 합니다. V자 상승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패턴이 존재합니다. 어떤 패턴이 존재하느냐? 어떤 패턴? 자 리버스에 대한 숄더가 있어요.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가 자체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더 올라가면 좋을 텐데 더 안 갑니다. 여러분들 더 안 가요. 내 마음은 더 올라갈 것 같았어요.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에서 모든 경제 채널에서 얘기합니다.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아. 이런 거였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들. 왜? 주가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놓고 보면 이 고가의 위치 자체는 여러분들 딱 보면 언제예요?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고점에 대한 저항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주식 있지 않습니까? 주식은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딱 두 가지. 어떤 두 가지? 한 가지, 첫 번째, 지지. 자, 두 번째, 저항.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딱 두 가지.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보면 매크로 경제, 거시 경제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용어도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세요. 돈 벌기 위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한 거. 쉽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쉽게. 쉽게 합니다. 정말 쉽게. 자, 여기 고점에다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띠리리리리. 자,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내 머리 위에 있는 이러한 선들은 뭐가 됩니까?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항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매도. 그래서 매도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딴딴딴딴 떨어집니다. 그것도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죠. 3일 동안 떨어졌는데 오늘 더 떨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오전에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마감을 하죠. 그러면서 하루에 일봉의 캔들의 모양이 양도치를 만듭니다. 그러면 왜 오늘 주가는 더 떨어질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랐을까? 왜일까요? 여기에 바로 그림이 숨어져 있어요. 그림. 어떤 그림이요? 리버스 헤드 앤 숄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쪽이 레프트 숄더, 여기가 헤드, 여기가 라이트 숄더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차트의 모양이 어떤, 우리는 향후 종합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어떻게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다? 자, 레프트 숄더의 어깨 하단 포인트는 무엇이 된다? 지지가 된다. 자, 지지할 때 뭘 해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고점 라인에서는 무엇을 한다?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번 주 월요일 날 매도를 했을 때는 상황이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딱 놓고 봤었을 때는 아, 지금 이 구간은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다? 매도보다는 매수에 대한 확률을 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무엇일까요? 이 라인에 지금 이 포인트 있죠? 자, 이 부분에서 딱 수평선을 그리면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 어깨 하단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예요. 여기가 지지 라인이에요.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는 거지. 강력한 지지 라인인데 저 라인이 깨졌었을 때에는 앞으로 향후 주가가 만약에 여기가 깨졌을 때는 우리는 주식을 보유하는 입장보다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확하죠? 어디를 깨졌을 때? 여기가 깨졌을 때는 우리는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코스피는 그렇게 되고, 자, 코스닥은 어떻게 됐을까요? 코스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도 어떨까? 코스닥을 놓고 보면은 현재 상황 똑같습니다. 자, 주가 하락했죠? 레프트 숄더, 왼쪽 어깨 만들었죠? 그 다음에 주가 하락합니다. 헤드, 머리 만들죠? 그 주가 올라가죠? 고점 라인에서 저항이 되어서 어떻다? 네, 이거는 매도를 해야 된다. 그냥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주가 자체가 떨어집니다.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겠어요? 자, 왼쪽 레프트 숄더의 어깨 하단 포인트. 그래서 저 자리가 저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인지하고 매수할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 제가 아까 낄낄빠빠로 얘기를 했어요. 자,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정이에요. 자, 주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근데 수급을 한번 봅시다. 이 아래에 있는 이게 뭐냐면, 자, 이게 보면 개인 순매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 보이시죠? 자, 각각 하루하루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매수세가 들어왔느냐 혹은 매도세가 들어왔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빨간 거는 매수, 파란 거는 매도입니다. 근데 최근 3일을 딱 봤더니 주가가 850포인트 근처에서 800포인트까지 50포인트 정도가 빠지고 있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좀, 예, 좀 불안전해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가가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봅시다. 이게 떨어질 게 예측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굳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1,000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500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가정합시다. 자, 1,000원짜리가 500원까지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주식을 들고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야, 떨어질 확률 높으면 일단 여기서 잘라. 그리고 떨어져. 그럼 여기에서 매수해.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계좌에가 마이너스 500원이 찍힐 수 있는 리스크를 회피함으로써 저 손실을 우리는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여러분들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가의 움직임 자체를 과거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고점 찍고 떨어지고, 고점 찍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올라오고 떨어지고. 자, 이러한 과거 움직임을 보고, 그리고 현재의 주가의 위치가 과연 어디이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다. 우리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 같더라고는 시나리오,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아, 주가가 어떤 특정 종목이 있습니다. 특정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올라갈 땐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떨어질 땐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예측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결정해 본다면 우리는 세력과 같은 입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어요? 공매도. 제가 이 공매도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예, 뉴스를 보면은 이 공매도에서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공매도 나쁜 거야라는 여론몰이를 대단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나쁜 거야. 공매도 나쁜 거야. 이거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아니 제도는 우리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한다 해서 그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현재 규칙이라고 하는 게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세력들은 차입을 해서 뭐합니까? 공매도라고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뭐합니까?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 자리에서 무엇 합니까? 예. 네. 자, 이런 단어 아실 거예요. 존버정신. 네, 존버정신이라고 하죠. 존버정신. 예. 네. 뭐, 삐리리 버티는 정신입니다. 예. 네. 그냥 버티는 거예요. 아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게 뻔히 명확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들고 있어요. 그냥 나는 들고 갈 거야. 더 올라가겠지. 주식은 올라가는 거야. 사고 파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고 파는데 수수료 들어. 사고 팔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펴면서요. 자,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게 뻔한데 이거 왜 들고 있습니까? 왜 들고 있으면서 공매도가 들어가면서 매도로 주가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한 거죠. 아니,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으면서 공매도라고 하는 거에서 문제에 대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주가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또 떨어져야지 저가에서 못 할 수 있어요.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가는 여러분들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요,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생겨야 돼요. 변동성. 예, 어우, 색깔이 바뀌었군요. 예, 변동성. 자, 변동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변동성은 뭐예요? 주가가 오름이 있고 주가가 내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변동성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오름이 있고 주가가 내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색깔아, 빨간색으로 나와라. 오케이. 여기 나왔네요.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주가는 변동성이 있어야 돼요. 변동성.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매매를 합니다. 하루 있잖아. 퍼데이. 하루에 1% 움직여요. 자, 퍼데이. 예. 하루에 1% 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어떤 종목 얘기할까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 얘기합시다. 자, 에코프로. 자, 하루에 15%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어떤 종목이 더 매매하기가 더 좋은가요? 수익 내는 데 있어가지고. 당연히 하루에 1%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루에 15%. 네, 지난 월요일에는 상한가 같죠. 정말 어이가 없죠. 여튼. 자, 이렇게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해요?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변동성.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변동성, 주가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합니다. 하, 내가 어디 강남에 어디 지역에 네, 아파트를 한 채 삽니다. 자, 근데 아파트 한 채 사는데 자, 10억짜리 아파트가 얼마 됐어요? 20억이 됐어요. 10억짜리 아파트가 11억이 됐어요. 자, 어떤 거를 매매해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똑같이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의 상승률 자체가 우리가 예측되는 게 아, 얘는 20억이 올라갈 것 같아. 야, 얘는 11억 올라갈 것 같아. 자, 얘는 100% 올라가는데 얘는 10%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거 투자하시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당연히 100% 올라갈 가능성 있는 상품을, 부동산을 사고 팔아야 되죠. 그게 현명한 투자죠. 변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변동성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력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저 변동성을 만들기 위한 게 뭐예요? 공매도예요, 여러분들. 근데 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주가의 가치라고 하는 거를 어떤 특정 주가가 있습니다. 자, 주가가 있어요. 이 주가의 가치, 예, 진정한 이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에 메이저가 결정하죠, 메이저가. 메이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 기관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예, 독립적인 큰 세력이, 큰 손일 수도 있어요. 누가 됐든 간에. 그 메이저 세력이 시장의 가격을 결정짓는 거예요. 야, 너는 더 이상 최대로 고평가돼 있어. 그래서 너는 지금 이 순간에 현재 너희들의 지금 실적을 놓고 보고 시가총액 놓고 주가를 놓고 봤었을 때 여기 이상을 더 올라가는 거는 너무나도 고평가됐어라고 판단될 때 뭐예요? 주식을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죠. 그죠? 가지고 있는 것을 팔 수도 있고요. 차입해서 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가는 원래 적정 주가로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가치 투자, 그리고 또 존버정신이 투철하신 투자자 입장에 봤었을 때, 야, 너는 주가 떨어지면 안 돼. 야, 너는 있잖아. 더 가야 돼. 자기만의 세계에서 희망의 열을 돌립니다. 아, 너의 적정 주가는 여기야. 더 가야 되는데 왜 계속 공매도하고 있어? 이런 상황인 거야, 여러분들. 그거 예, 자신만의 기준으로 희망의 열을 좀 돌리지 말자라는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뭐 더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지만은 이 정도 좀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제목에 장중 실시간 공개 방송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차트가 이렇게 떠 있네요. 차트가 떠 있고요. 여기에
실시간 검색이라고 한 게 떠 있어요. 요거 확대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오늘이에요, 오늘. 예, 이거 오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오늘 상황인데, 당일 주도주 확대해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 오늘 당일 주도주에 뭐가 나온다? 엑토즈 소프트, ADM 코리아, 위지트, 아시아나 IT, AB 프로바이오, 파라텍, 아지네스텍. 어떻습니까? 자, 상한가, 상한가 24%, 18%, 17%, 16%, 12%. 오늘 여러분들 시장의 중심이었던 아이들을 그냥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예, 여기서 키워드는 또 뭡니까? 실시간이죠, 실시간. 실시간. 실시간으로 장 열리자마자 아침 요이 땅 장 출발하면은 저게 딱 보이는 거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죠? 하단에 QR코드 있죠? QR코드 카메라로 착착 찍어보세요, 지금. 그럼 제가 공개 방송하는 링크 주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안내 드립니다. 지금 하단에 보면 QR코드 카메라로 바로 찍으시면은 요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오늘 같은 날 어떤 종목 매매해야 돼? 잘 모르겠죠? 종목 수가 2600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2600개 종목이 돼요. 아, 그 중에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돼? 아유, 그냥 이게 친절에 다 나옵니다. 친절에 다 나와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잘 모르겠다. 제가 친절하게 오늘은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오셔가지고 종목 좋은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종목이 또 여러분들 또 매력적인 게 뭐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변동성. 주가의 등락률 자체가 여러분 보십시오. 뭐 7%에서 상한가까지. 오늘의 시장에서의 상한가라는 종목들은 다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다 더불어가지고요. 무엇이 좋냐. 자, 여기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 거래량. 자, 아까 변동성 얘기했는데 변동성도 중요한데 변동성 다음으로 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유동성이에요. 예. 유동성. 유동성은 뭡니까? 돈의 크기예요. 돈의 크기.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돼요.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하루 거래 대금 봤더니 하루 거래 대금이 10억 이럽니다. 저 혼자 상한가 보내겠습니다. 그 정도면은. 이런 건 유동성이 풍부한 게 아니에요. 하루 거래 대금이 몇백억, 몇천억이 터져야 돼요. 그런 종목을 매매해야만 우리가 사고 싶은 만큼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고 팔고 싶은 만큼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식을 투자할 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유동성이에요.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큰 물에서. 예, 네, 큰 물에서 놀아야 돼요. 부동산을 따지면은 뭘까요? 예, 네, 목시라고 하죠. 예, 네, 목이 좋은데.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이런 곳에서 장사를 해야지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람에 있어가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야 된다. 그런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잡아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오늘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실시간으로 잡혔던 아이 뭐였을까요? 자, 하나, 엑토즈 소프트가 있습니다. 엑토즈 소프트. 봤더니 게임 관련주예요. 아, 저는요, 회사를 잘 몰라요. 야, 근데 뭐, 엑토즈 소프트 써 있습니다. 소프트. 그니까 뭐예요? 그냥, 아, 소프트웨어구나. 뭐, 프로그램이 게임 관련한 아이인가 보다. 이 정도밖에 몰라요.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야, 엑토즈 소프트가 무슨 게임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래가지고, 하, 시장에서 빵 터졌대.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저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주식을 투자하는데 중요한 게 뭐다? 첫 번째, 변동성. 자, 두 번째, 뭘까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이게 가장 중요해요. 주식 투자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 변동성과 유동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자, 엑토즈 소프트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언제부터 볼까요? 자, 2023년 5월 달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갑니다. 가는데, 올해, 자, 두 번째 보이는 게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보시죠, 거래량. 거래량은 이꼴 뭐예요? 거래량 이꼴? 거래량 이꼴? 돈이죠. 거래량이 많아지면, 거래대금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죠? 거래량이 작다는 얘기는 거래대금이 작은 거죠. 거래량은 이꼴을 돈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자, 어디일까요? 커진 부분. 어우. 오.
오, 좋아. 그죠? 거래량 빵빵합니다. 그죠? 아주 예, 섹시한 종목이 되겠어요. 거래량 빵빵하죠. 두 번째, 변동성 어떻습니까? 어, 주가 봤더니, 어? 와, 오, 오, 좋죠. 어때요? 변동성 좋지 않습니까?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완비하고 있는 거죠. 유동성도 좋고, 변동성도 좋고, 이런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 거야. 자, 종목 수가 여러분들 시장에 거의 2600개 정도 됩니다. 2600개. 야, 2600개 중에 딱 하나를 집어갖고 매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장중 실시간 엑토즈 소프트 다 나와요. 오늘 매매할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매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그럼 저건 실시간 검색하는데 저게 어떻게 나왔느냐?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램합니다. 예, 프로그램을 하죠. 프로그램을 다 해요. 그래서 자, 1번 A 조건 만족할 것, 2번 B 조건 만족할 것, 이런 부분들을 다 코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건데, 자, 그럼 어떻게 표현했느냐? 있잖아, 너가 9월과 10월과 11월 달 최근 3개월의 움직임을 놓고 봤었을 때, 자, 제가 실시간 검색한 조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주가가 어느 일정 정도의 변동성이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충분히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주가 자체가 조정이 필요하다. 힘을 모아야 돼요. 주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주가라고 하는 거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주가는 물과 같고요. 또 유사하게 스프링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링. 여러분들 스프링을 보면 어렸을 때 스프링 갖고 놀지 않습니까? 자, 스프링이 원래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거를 스프링이 팡 튀어올라야 돼. 튀어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위에서 인위적으로 힘을 눌러야 되죠. 꾹 눌러야 돼요. 꾹 누르면 용수철이 이렇게 되죠. 그죠? 꾹 눌러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손을 땅 띄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가 띵 올라가죠. 그래서 주가는 스프링과 같은 거예요. 에너지를 응축하고 그 다음에 발산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봅시다. 자, 한 차례 여기에서 주가가 발산을 하게 됩니다. 발산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가가 떨어지죠. 꽉꽉 누르는 거죠. 자, 주가가 떨어졌죠. 가격에 대한 조정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개월에 걸쳐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요? 시간의 조정까지 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주가가 변동성을 갖고 있고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를 만들고 그리고 가격의 조정과 시간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수급이 불어오면서 양봉이 뜨는 자리, 이 자리를 우리는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토즈 소프트가 장중 실시간으로 딱 걸려 나온 거예요. 그럼 차트를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여기 고가에 대해서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난 9월 달에 수급이 좀 나오면서 고점을 만들어갑니다. 자,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 싶습니다. 캔들. 여러분들 캔들이 엄청나게 많은 종목을 갖고 있어요. 캔들이요. 근데 캔들, 아, 빨간색은 양봉, 파란색은 음봉.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접근했을 때는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저 캔들이라고 하는 건요, 대단히 많은 종목을 갖고 있어요. 어떤 종목을 갖고 있을까요? 자, 캔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캔들. 자, 뭐 이런 모양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자, 위에는 이건 뭐라 해요? 꼬리, 테일이라고 하죠, 테일. 꼬리예요, 꼬리. 그리고 중간 이걸 뭐라 그래요? 바디라고 합니다, 바디. 예, 몸통이라고 하죠. 이게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자, 양봉이라고 이런 종목, 이런 캔들 모양을 가정했을 때. 자, 여긴 시가입니다, 시가. 시가 출발해가지고 주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올라와서 고가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이러한 캔들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저 과정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세력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대단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야, 주가 떨어지는데 여기는 깨지 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세력이 깨고 싶지 않은
저가 지지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주가 막 올라갔어요. 고점 찍은 다음에 고가를 만들고 잉 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꼬리, 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야, 있잖아. 너 여기 이 자리는 너 넘어가면 나한테 혼날 거야. 넘어가지 말라고. 꼬리, 어떤 꼬리입니까? 윗꼬리라고 하죠, 윗꼬리. 왜? 위에 있으니까 윗꼬리. 쉽죠?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지금 엑토즈 소프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제가 또 이 종목을 추천하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 생겨먹은 종목의 아이들을 매매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 먹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윗꼬리가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너 여기 올라오면 혼난다? 저항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엑토즈 소프트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게임 관련 섹터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옵니다. 빡! 그러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요, 심상치가 않았던 거야. 어떻게 심상치 않았어요? 지난 9월 달에 만들었던 이 고점 라인 자체에서 무엇을 했어요? 복마감을 합니다. 복마감. 꼬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봉이에요, 봉. 여기는 못 올라가기 위해서 눌렀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메이저, 세력이, 너 더 이상 여기 올라오지 마라고 해서 꽉 눌렀어요. 올라오면 나한테 혼난다? 여기 넘어갈 생각 하지 마. 그런데 어제 무슨 일 벌였다, 엑토즈 소프트? 야, 무슨 소리야. 나 올라갈까라고 꽉 채운 봉을 만듭니다. 결국은 이 위에서 누른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엑토즈 소프트가 고점을 넘어가면서 저항이 없습니다. 위로가 천장이 딱 뚫려버렸어요. 뚫어! 하고 그냥 가버린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였어요. 근데 시장에서 상한가고 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야, 어떤 게임의 게임 이름이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가 어쩌고저쩌고 중국하고 어쩌고저쩌고. 예. 그죠? 자,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우리는 그 재료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내부자 정보지 않습니까?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매매하는 거? 아, 이건 불법이죠. 우리가 공평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공평하게 주고 있어요. 가격 정보, 거래량 정보, 시간 정보. 아, 이보다 더 많은 정보가 어디 있어요? 이거 세 가지가 결국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면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재료? 이거 우리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거에 연연하냐고요. 연연할 필요가 저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엑토즈 소프트라는 아이가 이렇게 검색이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얘기를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오늘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ADM 코리아가 있습니다. ADM 코리아. ADM 코리아. 아씨, 코리아. 아, 갑자기 또 국뽕이 차오르는 종목인 것 같아요. 예, 종목명이 이뻐야 되는데, 아무튼 국뽕이 차오르는 종목입니다. ADM 코리아. 근데 제가 이따 뭐라 적어놨습니까? 스텔스 물질입니다. 하, 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미래 지향적이야. 오늘 또 뉴스로 도배를 했죠. 스텔스 물질 관련해가지고. 예, 이제 ADM 코리아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초전도체. 예, 날렸죠. 초전도체. 날렸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이 스텔스 물질 관련해가지고 오늘 또 저 아이가, 예, 제2의 초전도체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그 유행하는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초전도체 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스텔스 물질이라고 하는 걸 얘기가 나옵니다. ADM 코리아가. 자, 오늘 되게 핫했어요. 자, 보시면, 근데 이익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920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 920원짜리. 예. 아, 이거 9,200원짜리 종목도 아니고요. 92,000원도 아니고요. 920원짜리예요. 920원짜리. 아, 안 봐도 비디오죠. 안 봐도 비디오.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아닐까요? 안 좋은 회사예요. 예. 제가 뭐 이 자리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회사의 관계자분들 또 화가 나시는데 뭐 팩트를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좋은 회사의 주식이 왜 920원이겠어요, 여러분들. 예. 그건 아니죠. 소위 말해서 1,000원도 안 되는 동전주예요. 1,000원도 안 되는 동전주. 예, 짤짜리 종목이라고 얘기하죠. 짤짜리 종목이라고. 근데 제가 왜 이 종목을 얘기했을까요? 왜 이 종목을 얘기했을까요?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오늘 거래 대금이 953억이 터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회사 자체의 본질의 가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회사의 본질의 가치는 누가 결정해 주는 거야? 시장이 결정해 주는 거야, 시장이. 근데 ADM 코리아 회사 자체가 별로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양념을 쳐줍니다. 뭐라고요? 스텔스 물질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양념을 쳐주는 거예요. MSG를 딱 이따 톡톡 쳐줍니다. MSG. 아 MSG 넣어주면 또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장을 딱 했어요.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이 953억이 터집니다. 충분히 매매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유동성.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주식,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도 주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내가 매수해갖고 주가 떨어져요. 그거 명품 줍니까? 우량주예요? 다 소용없어요. 나에게 수익을 줘야지 그게 우량주고 명품주가 되는 겁니다. 회사 자체 중요치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만 거기에 중요한 뭐냐? 유동성이 나와줘야 된다, 유동성. 그러면 지금 보시면 유동성 자체가 풍부하죠? 953억 터졌습니다. 마음껏 살 수 있고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가격에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더불어서 야 너 잘 가다가 왜 여기에서 어떤 캔들 나왔습니까? 이러한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올라갈 때는요 거침없이 하이킥 올라갑니다. 빠. 그런데 주가가 갑자기 휘웅 떨어져요. 확 떨어지죠. 왜 여기서 떨어졌을까? 이거를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저기서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아주 심플하죠. 왜? 지난 10월 말일에 이때 여러분들 거래대금이 터졌고 이때 만들었던 윗꼬리 고점 보이시죠?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ADM 코리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고 아까 엑톨소프트 얘기한 것도 아니고 코스닥을 얘기하고 코스피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예요? 차트라고 하는 걸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차트라고 하는 거. 차트. 뭐라고요? 차트. CHART. 예. 저는 차티스트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고 있어요. 차트만을 분석한 사람이 저는요. 차트만을. 이렇게 생겨 먹은 위치의 종목을 매매할 때 우리는 수익을 어떻게 빵빵하게 낼 수 있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목이 상관없어요. 상품에 상관이 없어요. 그걸 분명히 요즘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 앞서 자 여기 윗꼬리 보이시죠? 이 고점 라인은 더 이상 너 여기 올라오면 너 나한테 혼난다예요. 왜 여기서 들고 갔냐는 얘기죠. 그랬더니 얘도 오늘 이 앞에 고점에 대한 부분이 무서워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윗꼬리가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자, 1031원. 그다음 여기 고점 보이죠? 자, 어떤 의미예요? 야, 올라가려고 했더니 자꾸 이 아이가 여기에 7월 달에 들어왔던 아이들이 아주 무섭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여기 올라오면 혼나?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요. 어떤 걸 인지하시면 되세요? 아, 주가의 움직임, 차트의 움직임이 이렇게 된 포인트에서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지는구나. 지지에서는 매수하는 거고 저항에서는 매도하는구나. 이런 걸 좀 객관적으로 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네, 엑토즈 소프트 보이죠? 그리고 ADM 코리아 보이죠? 이런 부분들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그냥 딱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강한 종목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게임 모바일 게임, 뭐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메타버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도 있었는데 2,500개가 넘는 이 종목들 중에 매매해야 될 아이를 실시간으로 좀 찾아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하단에 보이시죠?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로 이렇게 찰칵 찍으시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종목들을 매매함에 있어가지고 동일한 기준 갖고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지넥스텍을 잠깐 얘기해 볼까요? 그 중에 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아지넥스텍. 얘는 로봇 관련 뭐 삼성전자에다가 로봇을 납품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 그다음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섹터로 묶여 가지고 좀 주가가 급등한 부분이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주가 한번 봅시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캔들. 캔들. 모양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여기 볼까요? 장대 양봉 뒤에 기나긴 뭐가 있습니까? 윗꼬리가 있네요. 자, 여기 올라오면 어떤다? 너 나한테 혼나? 그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라갑니다. 혼나기 싫어서 나 알았어요, 나. 여기 안 넘어갈게요. 주가 어떻습니까? 여기 고가에서 그대로 윗꼬리가 나온다는 거. 백날 재료가 이런 거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재료? 그래, 너가 뭐 로봇이든 메타버스든 올라갔겠지. 재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유, 재탕, 삼탕도 우려먹습니다. 그리고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거, 그냥 뉴스 다다다다다 써가지고 얼마든지 배포자료 만들 수 있죠.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재료만 가지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제가 오늘 딱 하나의 주제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 자, 윗골에 있는 전고점 라인은 뭐하다?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된다. 아주 심플하죠.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지금 종목들 한번 차트를 객관적으로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은 위치가 어디기 때문에 매수해야 되겠다.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오늘 강한 종목들 갖고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후 여기까지고 우리 시청자분께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매매 기준을 함께 잘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더 많은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화면 하단에 여기 QR코드 있는데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요, 강의 자료랑 또 무료 공개 방송 일정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해 보셔서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끝으로 또 노란톡방 입장해 보면은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자세하게?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네. 우리 앵커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 공개 방송 언제 할 테니까 공개 방송 알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 차트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네. 공부 자료들 이런 네. 것들도 제가 준비해 가지고 올려 드릴 테니까 무료로 네. 그렇죠. 당연히 무료죠. 네. 네. 그래서 함께 하시면 매매 기준을 만드는 데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 잘 보내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과나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